한가위가 되면 등불을 들고 거리를 걸어요. 어린 시절의 추석을 떠오르게 하는 베트남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맞이했던 추석이 생각나시나요? 건물관리위원회가 사림이 거주민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베트남식 추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 사림이 중앙광장에 큰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베트남 추석 맞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은 등불 만들기 체험, 종이 가면 만들기 체험,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밤이 되자 과일 장식 체험과 서예 시범, 전통 놀이 체험과 예술 공연과 사자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정한 미소를 띤 배불뚝이 지구의 신이 이끄는 사자춤 공연팀에 모두가 즐겁게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 못지않게 신난 것 같네요. 많은 어른들의 기억 속에 추석 맞이 등불을 만들고 달의 여신과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추석 맞이 축제는 어린이를 위한 시간인 동시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맛보며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함과 행복이 깃들기를 사림이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